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서 자, 넷자의 부서가 뭘까요? 우주 속의 조각. 네, 장님 팔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와, 진짜 미쳤어. 야, 그림 모두 흐트러진 피해는 두 배로 가. 미친. 맞으면 안 되네. 적 상대에게 깨달음 주가? 뭔 소리야 저게? 깨달음 주가? 어! 야, 이제 크툴루냐 이거? 얘는 심지어 글씨도 없어. 깨달음 주가는 뭔데? 손에 있을 시 최대 흐트러지 50. 야, 무조건 이걸 써야 되네. 어, 무조건 이걸 써야 되네. 미쳤네 진짜. 와, 야, 주사위 두 개 어서 살았지. 안 그러면은 이것만 계속 쓰거나 흐트러지면 계속 빨리거나 둘 중 하나야 지금. 응. 야, 미쳤는데? 응, 손에 있으면이요. 일다 있으면은 계속 쓰거나 흐트러지면 빨리거나 둘 중 하나야 지금. 야, 야, 바로 죽이진 않을게요. 어. 또 다른 패턴 있는지 한번 봐야지. 아니, 어차피 그 패배 대한 페널티가 없으니까, 어, 이거는 그 미리 부딪혀볼 수 있어요. 어, 패배 대한 페널티가 없으니까 미리 부딪혀. 아니, 야, 잠시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씨. 인생 조졌다. 오, 맞고, 그치? 피하고, 아, 그치, 좋아요. 와, 미친. 좋아. 야, 그러면은. 오, 좋아. 내 손에 깨달음이 생겼지, 그치? 와. 하지만 의림도 없다. 한 번만 더 보자 그래. 당신의 뭐야 이씨 약점이라고 일찍 들어오네 그래도. 와, 진짜 미쳤다 진짜. 근데 야,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작정하고 만들었어. 어, 하나 확실한 건 얘네들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어. 아이, 잠시만. 야, 전투 준비로 맞고 고요한 마음 정하고 막을 수 있겠지?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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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좋아. 얘, 내가 파밍을 해놔서 쉽지. 파밍 안 해놨으면은 되게 고전했을 텐데. 처음부터 만든 생각이 있었다고밖에 말을 못해 이 정도면. 응. 이거를 2주일 만에 만든다고?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 2주일 안에 이걸? 보자. 사무엘이 피에르 직장이었는데 참관 장착하고, 쳐내기. 후후, 쏘자. 역습. 이렇게 가자. 야, 네, 행행행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생각을 했다밖에 없어요. 아, 근데 아, 아무 말 없는 소녀 못 보는 건 아쉽다. 아무 말 없는 소녀 못 보는 건 아쉽다. 사람들 되게 기대했을 텐데 그거. 그지 않아요? 본격적인 선발대가 구성.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가자! 마이코트 가자! 아악! 이거 아직도 되니? 혹시? 뭐야? 잠깐만요. 이거 아직도 되는지 앞에다 쓰고 안, 아니 버그 고쳐졌네. 네, 버그 고쳤네. 다행이네요. 보자. 얘는 요쪽에다 꽂죠. 후방 공격 잠깐만. 후방 공격이 아니고 보자. 전투 준비하고 후방 공격 한 다음에 얘는 장렬, 육습, 선풍기. 뭐 알아서 하겠지. 응.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에요. 예, 후원 감사합니다.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지금도 잘 만들었는데. 응.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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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같이 할 수 있지? 보자. 둘 다 이쪽이죠. 아, 부금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것만 좀. 아, 나 진짜 졸겠네 진짜. 피하고 때리고 흐트러짐. 그치? 부금만, 부금만 좀 뭐. 깡. 어떻게 하면 될 텐데 말이야. 어? 오케이, 두 명 흐트러짐. 좋아요. 쇠는 비용이 가장 높은 직장 한 개가 선택된다. 직장과 동일한 직장들을 사용할 때마다 그 직장들의 토크 호스트가 1 감소한다. 너 이거 집어줄게요. 두 번 안녕하는 건 슬퍼. 개꼬로 하나 찢어 죽이고요. 그래서 잠깐만, 그 선택이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나오나? 피하고 흐트러진 회복. 아, 뭐야. 그러니까 아까 그 욕조가 그냥 저거일 뿐이요.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거지. 보통 이제 한 명 골라야 되는 것 같아. 야, 이 전투 빨리 끝내. 아씨, 일단 모르겠고 전투 빨리 끝내. 어, 일단 전투부터 빨리 끝내. 아이씨, 죽여, 죽이란 말이야. 그렇지, 죽이고. 좋아. 아, 다행이다. 뭐야, 내 음악 돌려줘. 다행이다, 씨. 분명하다. 이거 저작권 부서각이야. 보자, 코케님 후원 감사합니다. 보자, 일단은 문즈 간다랑 갈증 쓰고요. 업무 처리만 좀 피해주면 되겠지. 피하고 피한 다음에 깡 피. 그치? 좋아요. 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이걸 못 때려서. 아니 이 친구들아. 하하. 다 얘야?
먼저 간다 써야겠다. 잡간이랑. 때리고. 오케이. 산은 페이지 올려놓는 게 좋긴 한데. 그, 아, 잠깐만. 저걸. 저게 누구 거였지? 나 카드 하나 부족하지 않았나? 나중에 파밍해야겠다, 그것도. 응. 역습 당신의 방패.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거 하고요. 맞아주면서 뒤에서 그냥 한 명 후드로 까면 되겠지, 이거? 어, 야, 잠깐만. 야, 흐트러지지 마, 마. 흐트러지지 마, 하면 돼. 그치, 파고들어. 어, 먼저 쳐야지,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먼저 쳐. 아, 야, 글로 밀면은. 글로 밀면은. 아! 진작. 아, 흐트러짐. 좋아. 오, 씨야. 화면 봐. 그래, 저런 게 좀 있었어야지. 아, 아, 모두가, 열망은 모두가야? 이거, 모든 캐릭터가라는 게 붙어 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저쪽 때리는 동안, 출혈 몇 스택 쌓았니? 3스택. 한 놈만 오지게 팰게요, 이거. 깡! 흡혈이 됐나, 이거? 페널티 없어요 지금 저게. 왜 붉은색 뭐야? 왜 이리었어? 흐트러짐 아니야 지금? 뭐지? 일단 뭐 하나 죽었고. 체력 1 남았어. 이게 뭐였지? 힘 2. 힘은 또 어디서 났지? 열망은 아닐 텐데. 아씨, 그냥 개꼬로 그냥 어 두드려 패. 개꼬로 두드려 패고. 개꼬. 어. 그렇지. 좋아. 심장 올랐으면 죽었죠. 응. 잠깐 이게 죽겠는데 이거? 야, 공격하지 말아봐. 아이, 뭐 괜찮아. 뭐 산책은 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아, 그래, 그 파동 그거였지. 아, 결국 산책 안 나왔네. 도서관은 배경 그리고 그 이 뒤틀림에 이거는 봤었고. 경미책 입수. 호드 세 번째 이야기 확인. 예수도 세 번째 이야기. 월터책 입수. 월터책 압수 가자. 이 정도면은 어 좀 끌리겠지 월터야. 빰빰빰. 후후후. 아이, 저희 미친놈들 진짜. 아오 씨. 하고 이렇게 하자. 아이, 좋아요. 빗딜 좋아. 이렇게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 자식들. 어? 약속의 소중함을 알아야. 어? 아, 전투 준비, 그치? 좋아, 경미는 아마 한턴 쉬어야 될 거고. 아, 저 난투 들고 있는 건 좀 아쉬운데? 잠깐만.
그러니까 손풀기는 먼저 써서 방어 나이스 살린 다음에 그게 낫겠네. 그럼 왜 또 마음가짐이 먼저 나가냐? 이해가 안 되는구만. 경미야, 그렇게 사람을 다 쳐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어떻게 깡패 이름이 경미지? 좋아, 됐고, 됐고. 역습 흘려치기, 역습에 역습으로 마주하고요. 저거는 드로우 얻을 수 있는 수단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거. 나중에 생기겠지 그런 것도. 그럼 뭐해? 뒤에 역습을 씨 그냥 사이좋게 합을 주고 받네. 아야! 때리고 그치? 아 아쉽다. 10% 확률로 동일한 데서 합을 할수록 확률이 커진다. 피격 시 공격자에게 화상을 1에서 3부여. 보자. 동일한 책장들을 사용할 때 행복한 기어. 행복하게 사람 패 죽이던 기어. 저걸 무시하는 게 낫겠는데? 아니요, 저건 한 명밖에 적용 안 될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 뭐냐, 보호로 저거 깎인 것도 저게 되나? 역습은 피하고요. 이쪽으로 하고 역습은 어그로를 끌어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쪽으로 역습 어그로 끌어올게요. 그렇지 하고 견제. 피하고 피하고 때리고 흐트러짐. 좋아요. 때리고 난투 간다. 죽어 임마.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았어. 올 흐트러짐. 좋아요. 오! 좋아! 간다 난투. 야, 경미! 경미 틸이 좋은데? 고요한 핑! 좋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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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씨!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죽어라, 이 더러운 거머리야! 이걸 다 피하네. 좋아, 월터체! 잠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환상체전도 3번 남았지? 넌 나에게 목욕 가운을 줬어. 수호자 둘. 그러면 일단은 보자. 얘가 이거부터 쓸 거고. 문즈 간다. 아니 잠깐만. 아 그냥 쟤는 한 번 맞춰주고. 아 이거 이씨 먼저 간다 쓰고 있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전투 준비 맞을게요. 그냥 피하고 쌍. 아니 출혈 피하고. 아 괜찮아 괜찮아. 출혈 출혈 쌍. 아 야, 씨, 학습 못 보는 건 좀 아쉽네. 다음 주 안에 나올라나?
얘는 흐트러졌고 요쪽에 둘 다네요. 치안소호를 먼저 쓰겠지. 그럼 치안소에 잠깐만 붙여서 빛 회복하고 그리고 런 쳐서 얘 때리고 얘를 먼저 치겠지. 그러면 앱도 회전배기 역습으로 어그로 가줄게요. 이것도 얘를 먼저 치네. 피하고 피한 다음에 때리고 가 좋아요. 이거지. 어우 씨 아픈데. 야 죽여 대봉지프 얌. 아 얌 양각 못 보지 이거 어차피. 새 스토리 아직 못 봤어요. 하! 얘는 알아서 초타 치고 뒤질 거니까 저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 됐고!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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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았어. 됐고 그치? 스토리 하나 나온다고 있어요. 지가 죽고 좋아요. 사라졌어요. 월터 아저씨 감정 두 개가 됐군. 이제 이거 쓰면 얘 이제 카드 읊잖아. 다음 턴에 이제 저걸 못 쓴다는 거잖아. 와 미친. 야 와 야 이 옷 개좋다. 야 이 야 오비 진짜 치바이에 정석으로 달렸네. 랜덤 오비 그냥 이거 머리통 뜯어내고 몸통만 진짜 가져오면 안되나? 책으로 만들지 말고 이거. 어? 진짜 저거 치바이의 정석이야 저 정도면. 야 아저씨 옴짝 좀 잘하셨는데? 어? 아저씨 옴짝 잘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팀이 아이 그 옷에는 과금을 많이 했는데 팀에는 과금을 안 했네. 아 아쉽네. 얼터책 얻었니? 얻었죠. 기계 답다는 건 뭐야? 니같이 안 깝치는 거요. 옛 호드 멋있는 도와드립니다. 잠깐만. 야 무서운데 이건 좀. 야 뭐야 이거. 뭐야 휴식? 뭐야 휴식 휴식? 패턴 반복 막 한막 동안 10 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비딜 회복 사용 심사 인내일 휴식 휴식.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접해야 되는 거네. 오씨 야 빡센데 딱 봐도 빡센데 이거? 어용 감지완료 청소 머시기. 좋아 저 한 놈은 어떻게든 됐고 어떤 작업 원하시나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아니 왜 쓸데없이 귀엽냐? 어? 삐삐삐 오염 대상 발견 쓰레기 처리를 진행합니다. 저 기계에 대한 정보 확실히 알고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호 나 알아. 저 녀석 미친듯 돌아가다가 갑자기 혼자서 주저앉긴 했지. 출혈이 부여 출혈이 부여. 괜찮아요 우리는 인내 좀 얻어놨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후방 공격으로 혼내주고 얘도 후방 공격으로 혼내주고 그치? 야! 저 씨 깜짝이야! 아니 조지인 줄 아네 씨! 호! 아니 이걸 못 피하네? 야 진짜 이거 파밍 안 했으면 어떻게 잡냐? 상태 이상 중인데 공격 주사의 위력이 1에서 3 증가 속도가 1로 고정된다. 타격주사위가 있는 카드 코스트가 1 증가하고 타격주사위 위력 2 증가. 야 이것도 야 이거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좀 조정해야겠어요.
지금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냐? 좋아, 상태 이상? 그러면 잠깐만, 야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그 추충전 쓰면은 되지 않을까? 준내 셀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걸, 야 추충전으로 혼자 마비 받으면 되잖아. 야, 야 역시 어 윤소드 개쎄. 응? 청소. 잠시 일단 잠깐 쓰고 신속 보풍 한 다음에 문즈 간다. 맞서기. 근데 야 속도 1로 고정된. 아 상태 이상 중일 때 속도가 1로 고정이구나. 응. 아 그래 마비는 주사 약하구나. 그러면은 스스로. 허씨. 출혈이나 뭐 이런 거 받는 거밖에 없겠네. 응. 거의 이제 1-1 되겠지? 배전배기. 야 이거 이거 썸네일 강 아니냐? 개커요 근데 진짜. 큐 아이큐 잉지. 얘 이거 썸네일 강인데 아무리 봐도. 자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제압 승공. 책 배달이요. 좋아 여긴 됐고 올가책 경미책. 일단은 올가책 먼저 해야 되고 비용이 홀수인 책장만 사용하여 접대 완료. 저거는 쥐 잡으면 되잖아. 비용이 홀수. 그러면은 일상코만 쓰면 되지. 그렇지? 이걸 피한다고? 이걸 피한다고? 잠깐 얘, 아니 얘 가벼운 공격 들고 있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아니 어쩐지 다 피하더라니. 뭐야 수줍음. 와씨 방어주사위가 강화된다. 반동시 흐트러짐이 피해량이 0에서 4 증가한다. 이게 빨간색이야. 좋아. 야 뭔가 잠깐만요. 야 눈은 왜 그대로인데. 아이씨 야 더 기괴하잖아 이러니까. 눈은 왜 그대로인데 대체. 어? 아이씨 눈은 왜 그대로인데 대체. 돌겠네 진짜. 개무섭네 진짜. 아이씨 아이 진짜 에반데 저거는. 우리 에바 친구가, 우리 에바 친구가 피에르 책장 입고 있었고. 보자 피에르 책장 관회. 관회가 붙어있는 피에르 책장. 관회 관회 이거구만. 장착하고요. 그치 요리 준비. 번번. 뭐지 잠깐만 내가 왜 카드를 이런식으로 했지. 아 그래 내가 지금 필요했다고 했던게 그 고밤이 고밤도 얻어. 얘가 아 이게 산카드구나 이거. 고밤이 이렇게 이게 어디지. 저게 산카드구나. 좋아 일단 이렇게 하고 보자. 아 얘도 왜 번 너프 먹었어. 요 부서는 어 야 이 부서는 헬테이커 부서 가자. 어 하렘을 만드는 거지. 어 헬테이커 부서 가고 보자. 아 뭐야 의사 양반도 살아났네.
의사 양반은 책을 멀끼까 피에르가 회참. 그치? 이거 장착하고 얘는 잠깐만 책장이 왜 이러지? 뭐지 이게? 잠깐만요. 내가 왜 이렇게 짰다고? 잠깐만. 아니 야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잠깐만요. 보자. 여기는 또 얘는 좀 출혈하는 게 낫겠지. 야, 먼저 간다 많아지니까 삶의 질이 높아진다. 역습은 있어야 될 거고. 느끼기 하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아, 바람처럼 스쳐가는 청열과 낭만아. 나는 야인이 되겠어. 아 좋아. 어 이 부서 됐고. 이 부서 됐고 그치. 좋아.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호드 먼저 해야 되니까 올가 먼저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올가. 왜가 올가했지? 누님, 티사. 과판엔 먼저 간다. 잠깐은 그냥 맞아주고요. 먼저 간다 쓰고. 얘 거는 그냥 가르기는 맞을게요. 피하고. 아악! 아악! 이건 맞을만해. 올가치 입수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올가 전투는 올가는 좀 끌어서 잡아야 되죠. 어. 아이 맞을만해. 맞을만해. 어디 때리든가. 됐고. 어. 피하고. 피하고. 좋았어. 흐트러짐 했으면 됐지. 네, LJ님 안녕하세요. 가르기 가르기. 이렇게 하면은 저거대로 하겠지? 좋아, 한 놈 죽이고 시작하자. 응. 피하고, 피하고, 피해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피하고, 피한 다음에, 후방 공격. 그치, 지 혼자 지금 출혈 잘 걸리고 있죠. 야, 출혈 또 너프 됐네. 원래 1스택에서도 두 개씩 뜨지 않았나, 저거? 경미라서요. 예. 앙! 앙! 좋아, 한 놈 죽이고, 고동! 좋아! 가자! 가르기는 문지간도로 패고요. 과판은 역습 되겠지? 역습 되겠지? 아이디 언제 썼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후방공격! 아! 먼저 집에 간다! 앙! 아우씨! 죽겠네 진짜! 피하고 깡. 오케이. 씨, 다 실패하네. 꿀밤. 저 어그로를 빼오는 게 좋을 텐데 못 빼오네. 잠깐 둘이죠.
준비. 야 너무 지금 고스트에 비해서 1코만 좀 많긴 해 지금. 확실히 이거 바뀌어야 돼. 깡! 깡! 오케이 흐트러졌고. 좋아요. 히이! 야 과판 가르기요? 오케이 이 정도는 선방했지. 깐 이거 가르기였네. 앙! 아악! 에이 롤랑 뒤지겠네 잘못하면. 아이고 저걸 못 잡았네. 얘가 출혈 리스트에, 얘도 출혈 리스트에. 잠깐 가르기. 잠깐에 앱도 붙이고 먼저 간다 하고요. 좋아 흐트러짐 좋아요. 야 죽겠는데 얘? 롤랑? 롤랑 죽어요! 이 나와야 돼 이. 어 살았어! 과판 잠깐 하고 갈증으로 패고요. 아이고 흐트러진다! 죽어 임마! 그치 의금리 사무소 올가책은 얻을 수 있겠지. 최대 HP 증가 고동. 보자. 살레미고 먼저 간도록 끌어야 되고. 오케이 옆으로 꺼져! 아! 야 잘못하면 아 이거 안 죽는다. 좋아요. 피하고 피하고 피한 다음에 알 먼저 그한다. 아이 그한다. 좋아요. 출혈이 아참. 야 얘가 죽으면은 얘 행동 더 안하지. 야 이건 그냥 내줘버렸네. 괜찮아요. 얘가 다 흡수하고 얘가 뒤를 치면 돼. 이건 무조건 이기지. 이러면 잘 가세요. 그치. 아, 의금리 접대 완료. 올가 얻었지? 알사에서 왜? 알사에. 크으, 좋아. 하, 간다. 환상체. 이번엔 뭐야? 빨간 구도체. 아, 이것도 좀 빡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건 또? 얘는 6에 6이고 얘는 1에 1. 집착 출혈 상태인 대상 공격시 위력 플러스 유 출혈 2부여. 아이 미친놈들인가 이거. 이거 먼저 패야지 그러면. 이걸 먼저 때려잡아야지. 출혈은 걸려도 아이 잠깐만 이게 50 70 아이씨 왼쪽 구도랑 오른쪽 구도구만. 이걸 먼저 패야겠다. 출혈이 안 걸리게 해야겠어 이거. 그렇지 출혈만 안 걸리면은 데미지는 뭐 받을 만해요. 오우씨. 오우씨. 피를 먹으면 황홀하면 이룰 수 없, 이룰 말할 수 없지. 피핀 욕망 턴. 출혈 걸린 거 없어. 출혈 걸린 거 없어. 출혈 걸린 거 없어. 얘부터 때려 잡으면 돼. 얘부터 때려 잡으면 돼. 오케이 하나 죽였고. 그렇지. 아우. 으윽. 어윽. 괜찮아 이제 출혈 안 걸리잖아. 이제 출혈 안 걸리니까
일방적으로 패면 돼요. 그렇게 그 출혈 안 걸렸을 때는 그다지 세진 않아. 어, 출혈 한번 걸리면은 진짜 게임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씨. 저 미친 구두는 사람들 피를 더 먹고 더 붉어졌고. 좋아. 어우, 어 섹시한 표정, 씨. 어우. 좋아. 아니야, 눈이 저렇게 남아있으면은 보기 좀 거북하잖아. 와, 좋아. 구두제압 성공. 안녕 안녕. 이번에 딜포탱 살아났네. 딜포탱은 부자. 월터! 월터가 관타! 이건가? 이거구만! 장착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히! 아씨, 산책도 없네 이거. 아. 오야, 산책 두 개 나왔다. 어, 다행이다. 산책 어딨어? 연소를 못하네. 산책은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잠깐 이거 입어봐. 잠깐 이거 입고, 그치? 야, 타는 소리도 생겼어. 기본은 강화해봤자 별거 없어요. 어, 얘가 월터 관참이었네. 이거였죠, 그치? 장착 해놓고 이제 저거 생겼겠지? 고맙. 크으... 왔어. 그래, 있어야지. 응? 역습. 느려 어딨냐? 느려. 그리고 먼저 간다. 는 좀 애매하지. 됐고, 그치, 됐고 하고, 그리고 좋아. 어, 야, 좋아. 씨, 핵테이커 부서 완성이다 이거. 아, 그거요. 아, 그거는 맞죠. 어, 그러니까 롤랑 외형을 다른 애들한테 주려면은 20G가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이제 경미칙만 얻으면 되죠. 뭐야, 여기는 없네. 경미 쪽으로 이어지나, 그럼? 어떻게 사람 이름이 경미지? 어떻게 깡패 이름이 경미지? 새끼들은 이렇게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봐 경미, 무작정 패 죽여야 된다고 살길이 생기진 않아. 아무리 여기가 20이 다 죽여봐. 뭘 그 개새끼가 약속 집어이가 갔어. 필요한 이 새끼 약속. 곧 엄지로 기껏 정신 나간 톰 확실히 그 그렇게 핏똥 엄지에게 우린 애초 그래도 월터는 아무 그러지 못할 것도 이런 젠들 선택 똑바 경미 아무리 육 스바이가 작정하고 이 개새끼들 뭘 믿고 이 봉투 이게 뭐야 경 그러면은 약속의 소중함을 새길 필요가 있었으니까. 조직은 해결사와 다르게 그나저나 청소부는 그래? 인간 비슷 밤 정확한 규모도 파악 시간 되겠어? 어슬어슬 환영합니다 손님.
됐고 들여보내주기나 해. 시간은 성미가 급하신 분들이군요. 닥치고 들여보내라 했지.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딴딴딴. 이제 올가 부서도 이제 다 늘어났고 그치? 응. 자 그럼 얘네들은 그냥 대충 상대해볼까요? 아이 또 부금! 야 화상체전 이후에 부금 저러는 것 같아 보니까. 응. 으깨기는 먼저 간다로 피해주고요. 하나쯤은 맞을만 하지. 응. 아! 어. 먼저 간다. 출혈 몇 스택? 3 스택. 피하고 피한 다음에 출혈 4 스택. 5 스택. 출혈 6스택! 6스택까지 올라가나 근데 출혈이? 크 올라는 갔어. 좋아 그러면은 대봉 셰프가 냠냠해요. 대봉 셰프가 냠냠 한 다음에 난입은 이걸로 피해주고 이거 후방 공격으로 피해주고 역습 먼저 쓰고요. 앱도 갈증 한 다음에 후방 공격 쓰고 다시 역습부터 쓰고요. 이제 저거 피읍 안 되는 거 고쳐졌나? 아, 꽤 아깝다. 피하고 피한 다음에 좋아 역습. 크으, 좋아 역습. 피하고 피한 다음에. 때리고 흐트러짐. 때리고 얌! 오! 야 흡수된다 이제. 피흡된다 피흡된다. 야 이거 피흡대 이제 잘 되겠는데 이거? 좋아요. 고동! 아아 힘이 느껴진다. 힘이 느껴진다. 앙! 힘이 느껴진다! 죽어라! 좋아. 보자, 후방 공격! 아, 요리 준비 척. 그러면은. 얘는 한턴 쉬어야 되고. 얘도 거의 한턴 쉬는 꼴이고. 얘밖에 할 게 없잖아. 아! 괜찮아요! 우리 대봉 셰프는, 뭐야. 힐탱커니까, 맞아도 돼, 얼추. 야, 여기 뷔페네! 저기 먹을 게 많네, 지금. 자, 손풀기 하나 쓰고요. 그 다음 옆에서 갈증으로 쳐서 먹고요. 그치? 그리고 됐고 울타리 쪽으로 가면은 오케이. 얌! 아이 맛있다. 아니 됐고가 진다고? 그럴 리가 없지. 이 새끼가 어디서 깝쳐. 자 피하고 난입은 오케이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열망. 야 화면 이펙트 진짜 좋아. 문즈 간다. 문즈 간다. 잔혹함.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얘가 킬 딸 것 같은데. 얘 빼자. 아이고 둘이 먼저 싸우면 어떡하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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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좋아. 아이 먹기 좋게 준비해놨습니다 대봉 셰프. 암 하니 크게 물어볼까. 얌. 이거지 이제. 경민대 경민은 호드 부서 그치? 자 헬테이커 가자. 헬테이커 부서 가자. 난입. 얘는 끝내주지. 그러면은 데코 맞으면. 아, 잠깐만. 야 데코끼리 싸우자 그치? 데코 싸우고
아이씨. 깡! 아유, 진짜. 크, 좋아. 경미책만 얻으면 돼. 물개기. 와삭 버석 버석. 그치? 좋아. 파괴일격. 일단 먼저 간 다리 죽이고요. 과판 못 쓰죠. 한 턴 쉬어야 되지. 오케이, 피해주고 때리고 때리고. 경미 잘 가라. 좋아. 경미는 살려놔야 돼. 왜 앞에서 나냐나 쳐발려 소아. 어? 난투는 역습 못 쓰잖아. 잠깐만. 얘 과판. 과판으로 한번 상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간다. 고밤. 그치? 때리고. 그건 모르죠. 아, 근데 애초에 경미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적은 환상치 이제 못 쓰잖아. 상관없어. 이걸 못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오케이, 흐트러진 좋아요. 빈빈 욕망. 야 미친. 야 미친. 이거 야 출혈덱 쓸만하겠는데 이 부서. 야 그럼 요리 준비 한번 폭 치면은 출혈 4잖아 야 여기는 출혈덱 각이야 이거. 아, 나 덱 처음부터 새로 짜야겠네, 씨. 아, 처음부터 덱 새로 다 짜야 되잖아, 씨. 데코 누구한테 가냐? 이쪽. 아, 도박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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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흐트러짐. 아니 저 정도는 돼야죠. 솔직히 저 정도는 돼야지. 모든 캐릭터면은 야 상대도요. 상대가 적어 들고 오면은 좀 아프긴 하겠다. 아 근데 얘 미친냐? 데코 두 번 쓰네. 일단 얘부터 끊자. 그치? 중간에서 끊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 못 끊었다. 이거 호드 죽을 수도 있겠네 이거 잘못하면. 어이씨. 어우 제발. 어마이씨 미친. 오마이갓. 피하고 피한 다음에 때리면 알아서 죽고요. 야, 진짜 미쳤다. 어? 줄루는 전설이다 진짜. 때리고 이 경미 감정이 이됐으니까 좋아. 죽이면 되지 이제. 버림받은 게 접대 완료. 빠밤. 경미채. 짜증나지 않아? 네. 과연 어떤 놈이 나올까? 은하수인이. 와! 저 패러 가자! 아씨 안 그래도 짜증났는데. 야 패러 가자. 아니 잠깐만. 야 지가 나서는 게 아니네. 뒤에 있네.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친구는 언제나 하나니까. 조약돌 막 시작 시 최대 20%의 회복. 체력이 1일 때는 발동하지 않음. 체력이 1 안으로 내려가지 않고 흐트러진 상태가 됨. 2막 뒤 아군의 현재 체력만큼의 체력. 미친! 야, 음향처럼 둘이 동시에 때려잡아야 되네. 음향같이 이제 둘이 동시에 때려잡아야 되겠네, 이거는. 전투 준비하고. 이것도 전투 준비로 저쪽 올려줘야겠다 이거. 깡 맞고
어때? 계속 인내 얻어가지고 확실하게나 피하는 걸로 합시다. 절대로 떠나지 마. 계속 곁에 있어야 돼. 친구가 다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친구는 언제나 하나니까. 친구는 언제나 곁에 있는 거잖아.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뭐야, 선택한 캐릭터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에게 6에서 12의 흐트러진 피를 준다. 간다! 메아리! 좋았어. 일렁임! 야, 미쳤구만. 어? 취약 2부여. 야, 취약 2부여는 가져오면 어떨까? 아니다, 아니다, 지금 가져올 필요 없지. 이거 극딜로 빨리 때려잡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회복량이 좀 상당한데? 일렁님 저거는 그냥 맞고요. 저거는 그냥 맞을게요. 아니 일은 좀 이거 깡디 카드를 좀 가져와야겠어. 기다림 기다림 사용시 빛 회복. 그러면 아씨 이거 한 놈만 계속 쳐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 방금은 이거 예치는 게 낫긴 했죠. 지금은 오케이 일단 흐트러졌으면 괜찮아. 이거 지금 카드를 너무 똥으로 들고 왔다 내가 지금. 일단 한 놈을 일단 패 잡긴 해야 돼 지금 어떻게든. 좋아, 이렇게 만들면 얘가 2막 뒤에 부활한다는 거잖아, 그치? 얘가 2막 뒤에 부활한다는 거죠. 촉수 세상이 흐트러짐 저항이 5 감소. 와, 씨. 쌀이 난 사람들이구나. 내 친구들 전부 데려가려고 하잖아. 와, 씨. 야, 씨. 야, 효과 봐. 진짜 미쳤어.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들어내. 못하지, 당연히. 최대한 때려놔야 되는데 이거. 안 그럼 저거 레벨 높게 부활하는데. 쏟아지는 별 역습하고 쏘자. 오케이, 이번에 최대한 패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체력이 적게 내려가. 됐다 됐다. 아무도 남지 않는구나. 오씨. 그거 야, 방어덱 가면은 진짜 바로 조지네. 술과 떼놓을 수 없... 아, 그게 야 그러네. 그러니까 경미 잡았으니까 경미 카드로 개패라는 거야 저거. 이게 은근히 도시 질병. 오오오오. 야, 다 조용히 해. 설마 내적 뭐야. 시 옆에 남부 지부 치면은 잠깐만, 찌바이 다음 그건가? 설마 내 덕분에 남부 지부장이 자리를 지켰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아, 셀마구나. 알아, 그런 거리였지. 이번에는 무엇을 원해? 너희 애들로 이 목록의 적 것들을 처리해줘.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하나같이 미친 은혜들 뿐이네. 뭐 그래도 이런 일이라면 이과가 제격이지 않겠어? 그래, 응. 문과는 이제 회계사 쪽이고 이과가 가야지. 이런 공돌이 같은 건. 맞아. 그렇지. 난 언제나 셀마를 배려하고 있다고. 하나 옆에가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도 목록에 있군. 아니, 도서관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이거든. 롤랑. 응? 어?
내 말 들으면 앞으로 조직과 날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네. 여기서 겪은 일 중 세 번째로 놀랐던 일이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룰랑이라고 불렀잖아. 내 이름이 룰랑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 없잖아. 너에 대한 신뢰도가 올랐고 우호관계를 위해 보다 친밀하게 불러봤어. 문제라도? 에헤이 재미없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불린 건 오랜만이야. 가장 최근에 불러준 건 가족 정도려나. 할머니는 예전에 사라졌다면서. 아, 난 아내가 있었거든. 신기하네. 허, 나 같은 것도 결혼했다는 게 신기한 건 아니지. 인간의 비효율적인 결혼이라는 행위가 신기한 거지. 이야기해줘. 참고로 무겁기만 하고 시시한 이야기야. 별로 듣고 싶진 않을걸.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는 환영이니까. 자기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해주면서 말이지. 내 이야기는 도저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너무 지긋지긋하거든. 야, 백만 년 딸이 얘기를 다 하려면은 백만 년짜리 얘기를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문제. 쳇바퀴같이 반복했던 지루한 1만 년의 이야기야. 같은 책을 백만 년 동안 본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일걸. 지루한 책을 다섯 번만 읽어도 넥타이로 내 목을 졸랐겠지. 뭐, 난 미친 듯이 일만 했어.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 차라한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해결사 일이 꽤 잘 맞았어. 정신없이 일로 시간을 보내다가 꽤 괜찮은 곳에 집도 구하고 흔히 말하는 영혼의 단짝이라는 사람도 만났지. 어찌나 기가 세던지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집을 구했을 때도 느끼지 못한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 그 녀석 눈에 좀 띄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 아, 너무 길게 말하고 있나? 됐어, 계속해. 그래도 일이 일인지라 말을 붙일 기회가 많았거든. 오씨, 야 아내분 꽤 센데? 참고로 내 아내는 꽤 높은 등급의 해결사였어. 괜히 듬직하다고 한 게 아니야. 아무튼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난 그냥 결혼했어. 간단하게 말했지만 정말 마음고생 심했다고. 서로 악착같이 벌어둔 돈은 있으니 피하살점이 난무하는 해결사 일을 내려놓고 평온한 나를 보내기로 했지.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뒤로는 정말 행복했어. 내 삶은 늘 혼자였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해결사 일을 때려친 거네. 돈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서로의 고민이라고는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고 저녁에 어디로 산책할까, 아이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까 정도밖에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와서 잠시 멀리 떠나게 됐어. 여기서부터 슬슬 느낌이 올 거야. 별로 큰일도 아니었고 보수도 괜찮아서 다녀오겠다고 했지. 아내도 흔쾌히 허락해줬고. 아내는 파천을 정말 좋아했어. 내가 파견된 곳은 파천이 유명했는데 배웅해줄 때도 파천 생각이 친구인 게 보였다니까. 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서 유사히 현장 부종 포장 상자까지 사서 따끈따끈한 파천을 고이 들고 돌아갔지. 그런데 와보니 내가 살던 구역에 큰 사고가 발생했더라. 집은 무너진 지 오래고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죽었어. 난 한동안 펑펑 울며 세상과 도시를 저주했지. 왜 내가 기껏 발버둥쳐서 얻은 행복이 이렇게 쉽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냐고. 자, 이야기 끝. 이런 일은 도시에서 누구나 겪기 마련이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일 뿐. 넌 견딜 수 없었고 내 나름대로 매듭 지으려는 중이지. 두 번째로 놀랐던 일은 뭐야? 응? 아, 여기 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다는 거. 가장 놀랐던 일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전부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어련하실까? 개소리야. 나머지 책 정리 부탁할게. 끝인가 설마? 오! 여긴 안 나왔는데 요쪽은. 오호오오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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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잠깐만 나 경비책 몇 개 있어? 세 개. 잠깐 이대로 내가 지금 이대로 올라가도 되는 걸까? 아니야 잠깐만요 덱 좀 쌀게요. 덱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덱을 좀 더 제대로 짜도 될 것 같아요. 울타리 빼고요. 덱 코스트를 좀 상대적으로 높여도 돼. 손풀기 빼고요. 아니 나 손풀기는 하나 넣어주는 게 낫겠다. 혹시 모를까. 그렇지. 덱 코스트를 좀만 높일게요. 얘는 충분하고 얘는 됐고. 그치? 경미! 뭐야 이거? 야! 얘네 손에서 얘네들 그거 아니냐? 손에서 살이 나온 애들 아니야? 얘네들 아니야? 청소의 맛을 식사를 할수록 느세로워요. 느세롭게 역겨운 맛이죠. 이렇게 더러운 맛이 다양한지 몰랐어요.
전에 먹었던 해결사의 맛이 생각나요. 부드러웠어요. 행복했어요. 먹기는 만큼 맛있었어요. 좋은 실이 나와 만족스러웠어요. 앞으로 일주일은 더 청소만 먹어야 돼요. 우리는 실을 짜내야 하니까요. 검지의 지령이니까요. 그 일주일 안에 청소부들의 어머니가 움직이면 어떡하죠? 사냥하죠. 그리고 식사를 해요. 천을 엮어야 하니까요. 얘네 더빙 어떻게 될라나? 알아요? 하지만 청소부가 우리를 놀릴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 손님의 통장이 마약 거래단에게 대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들이 제대로 먹고자 노리면 우리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청소부들이 지금은 잠잠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검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형대로 원단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검지에서 다른 지령은 없나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검지는 좋은 친구니까요. 와! 와! 안녕하세요 사역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령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이요. 새로운 지령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라고요. 다른 종이가 있어요. 지령은 아니에요. 도서관의 초대장입니다. 지령이 따르면 이게 필요하다네요. 도서관을 가야 해요. 우린 청소부를 먹고 원단을 짜야 해요. 철형님을 먹어도 돼요? 맛있을 거예요. 좋은 실이 나올 거예요. 안 돼요. 사역지 여러분은 지령을 따라야 하니까요. 당신들의 실을 계속 짜고 싶잖아요. 지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령이 우선이에요. 순서를 어기면 지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서관에는 새로운 실을 짜낼 수 있는 재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령 전달도 끝났으니 저는 가볼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령이 수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신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믿어요. 한창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원단 받으러 왔는데 말이지. 안녕하세요. 엄지 사나 후근해시네요. 후근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얘네 더빙 어떻게 될까? 얘 더빙 어떻게 될지 개궁금한데 진짜. 엄지에서 의뢰한 눈물보 원단 받아갈게요. 보수는저 가방에 들어있답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곧 손가락 걸기를 시작할 텐데 검지치고 너무 노골적이네요. 손가락 걸기가 뭐지? 누님 어쩔래? 전령이라 해도 검지의 직속 우리로는 힘들 테죠. 하지만 전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예요. 그렇죠. 저는 전달한 사람이니까요. 검지는 여전하네요. 자 그럼 합의를 봤으니 서로 갈 길 가죠. 사역지는 도서관으로 우리는 원단을 챙기고 전령씨는 가실 곳이 있겠죠. 저 조직은 천을 만드는 거야? 맞아. 질 좋은 원단은 굉장히 귀하거든. 조직과 해결사만큼 재단사들도 중요해. 저놈들은 음지에서 활동하다마 사람을 먹고 실을 뽑아내는 것 같고 어차피 천쪼가리잖아. 에헤이 천쪼가리라니 아직도 한참을 모르시네. 이 도시 바닥에서 한 가닥 하는 놈들이 그냥 몸을 들이미는 게 아니야. 너도 손님들을 봐서 알겠지만 입고 있는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니라고. 칠전 원단은 강한 시술만큼이나 몸을 보호해줘.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급이 높은 원단은 살 수 없을 때가 막 있어. 공방이나 재단사들의 멤버십에 가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여러가지 돈, 명예 같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가끔 있지. 이제 나도 정신이 아득해지네. 뭐 그것보단 우린 잠시 눈을 갖고 소원을 빌어본 거 어때? 너도 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 지령이 도서관을 목표로 하지 않도록 빌어야해. 그래 눈을 감고 소원을 빌면 되는 거지. 진짜 하는 거야? 네가 하는 헛소리 그만 들으면 이래야 할 것 같아서. 허허 아무튼 지령이 도서관을 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다섯 손가락 중 하나인 검지가 눈에 불을 켜고 미친 방법을 쓰며 끈덕지게 붙을 거야. 검지? 뒷골목을 주무르는 다섯 개 거대 조직 중 하나야. 뒷골목을 주무르니까 말 그대로 손가락 들인 거지. 참 단순해. 그러면은 뒷골목이 다섯 갈래로 갈라진 거야? 그 손바닥 손등 부분이 주요 도시가 있는 거고 그 뒷골목이 손가락같이 갈라진 건가? 아무튼 손가락들은 날개에 번가는 힘과 영향을 지닫... 아니야! 안젤라이노와 빨리 에고 기프트 달고 어? 야 신라곤 황혼중 이런 애들 달리라고. 어? 쟤네들 그냥 보기만 해도 미쳐가지고 바지에 오줌 지릴 텐데 왜 굳이 어? 애들 이상하게 살려가지고 애들 씨 맨날 하는 말이라고 라떼는 말이야 밖에 안 하고 씨 어 그 구급 해결사들이랑 씨 한맞춰야 되고. 그리고 광신도 같은 검지는 지령이 아주 목을 매지. 그들에게 지령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맞아 지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하니까. 게다가 엄지 산하 조직까지 끼어들다니 일이 너무 커지지만 않으면 좋겠는걸. 누가 오든 착실히 접대할 뿐이야. 배고파요. 어네요?
새로운 신을 뽑을 수 있어요. 기대돼요.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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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사성은 참 밝어. 먹어도 괜찮아요. 멋진 실이 나올 거예요. 푸른빛이 예쁜 실일 거예요. 하지만 청소보다 맛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얘 기계다. 아하, 얘 기계다. 아이, 기계색. 아하하하, 얘 기계다. 이제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맛없는 건 지겨워요. 하, 저는 이곳의 관장이다 사서님 엔젤라이고 부디 당신의 책을 사주시길. 인상이 이렇게 짧아요. 게다가 서기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오, 참. 막종료 시 아군이 죽은 상태라면 힘을 이어도 씨. 아니 씨, 이 미친놈들인가 이거? 그나마 속도는 하나네. 뭐야, 맛있을 거예요. 체력 1 회복, 체력 1 회복. 지령대로 빛, 야, 빛 회복하는 거 있다. 기괴한 타격, 적 대상에 흐트러진 피 5. 야, 흐트러진 메타 만들 수 있겠네 이거. 식사. 와,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서로의 손에 멋진 원단 책장 추가. 손에 있는 책장만큼 위력 증가? 와, 씨. 재단. 와, 씨, 미친. 멋진 원단이 뭘까 대체? 와, 씨, 이거 야, 힘들 수도 있겠네. 장난 아니네요. 맛있겠네요. 허허허, 저게 적중신가? 아, 적중은 아니고 그냥 원단이네. 다 얘야? 그러면은 나 어그로 다 빨아내고요. 멋진 실이 나올 거예요. 는 문즈 간다. 와, 씨. 오케이. 혼자서 둘 해결해 줬고.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멋진 원단 책이 뭐지? 들어간 것 같은데 원 책이. 진짜 멋진데? 야, 성능은 개쩌는데? 야, 성능은 쩌는데? 와우. 지금 못 써서 그렇지 성능은 좋네요. 일단 역습으로 이거 어그로 가져오고 얘부터 잡자. 추모 때문에 한놈한 놈 그 남겨놓기가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회복카드가 많아가지고 저게 힘들어 남겨놓기도. 그래서 그냥 아, 그 뭐야, 빨피 남겨놓고 골고루 처리하기도 좀 힘들어. 좋아, 막종료시 아군에게 힘 1,2부여. 좋아, 우리 경미한테 줘야지 이거는. 맛있을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보자. 맛 없을 거예요. 그치? 아, 잠깐. 이거를 먼저 간다. 이걸로 해줘야죠. 그치? 하고, 손풀기 하나 쓰고요. 유괴심, 유괴심. 아!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네, 춘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어쩔 수가 없구만. 아, 그래도 대봉 셰프가 맞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괜찮지 않아! 어, 씨. 다 이쪽이야. 어. 멋진 실이 나올 거예요. 어, 보자. 기타는 마지막 하고 먼저 간다 먼저 하고요. 그리고 갈증은 그냥 하나 쏘놓자. 여기다가 멋진 실이 나올 거예요. 어이씨 미친. 야 실 겁나 많아졌네 쟤네들. 야 보존댁 메타인가 쟤네들은. 아, 어, 어, 아씨 흐트러짐. 저 일단 한 놈 처리하고 오지. 이럴 순 없어요. 아직 다 못한 일이 있어요. 아직 위험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신중해야 해요. 큰일 날지 몰라요. 아 잠깐만. 얘네 그러니까 지금 요게 효과가 정확히 주사의 위력 증가. 그래도 우리에겐 멋진 원단이 있어. 아, 이 멋진 원단. 깡. 좋아. 아, 우리 어 우리 귀엽고 착한 멋진 원단들이 있어. 얘네 4장, 3장. 꼭 재단 잠깐만. 어, 아니 우리 멋진 원단이 있어요. 어, 원단 최고예요. 갈증 하나 쓰고 얘가 요리 준비로 허? 그치? 어, 맞고요. 어, 그치. 와이씨. 어떡하지? 아이고. 네, 수인수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오옥! 오옥! 개판인데 이거? 얘가 누구? 재단. 어 이거는 잠깐만. 이거 멋진 원단으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멋진 원단 쓰지 말고 이거 데코 쓰고요. 이걸로 최대한 막아보고 이렇게 하자. 잠깐 경미 죽을 수도 있어. 얘는 죽진 않죠 확실히. 어... 미치겠네 진짜.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질 거예요. 조심해요. 내 방도 점점 오염되고 있어. 이 새끼들 말투 이상한 것 때문에 내 방도 점점 오염되고 있다고. 아씨 돌겠네 진짜. 고마워 이 미친 것들. 야 고마워 이 사람들아.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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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일단 열망하고 그치? 돌겠네 진짜. 어 그러니까 보자. 얘는 지금 공격을 하면 안 될 거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다 오니까 때려도 되겠네. 오케이 때리고 후방공격 때리고 무찐 원단. 오케이 흐트러짐 좋아요.
아이씨. 야, 얘네들 더빙 어떻게 될까? 어, 되게 궁금하네, 진짜. 좋았어, 이겼어. 아, 간신히 이겼다니. 괜찮아요, 우리 대봉 셰프가. 어? 아이, 무난무난하게 이겼네. 좋아. 와, 사육제 해체. 힘들었어요? 미친놈아, 니까지 이러지 마!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배고파요? 나오고 싶어요? 잘리고 싶어요? 더빙 어떻게 되려나 이거 진짜 더빙 진짜 궁금하네 이거. 아 미친.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어떨 것 같다? 흐름을 보아하니 손가락 중 하나하고는 무조건 부딪힐 것 같아. 지금까지 언급된 게 벌써 엄지 검지인데 솔직히 어떤 손가락이든 간에 골치 아플 거야. 기대되는걸? 예, 현장에서 비토하며 구르는 건 저니까요. 새삼스럽지만 고마움 느끼고 있어. 네네, 더 열심히 힘내보도록 합시다.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아이씨 배 아파 죽겠어 진짜. 아이씨 배 아파. 배 아파 뒤지겠네 진짜. 잠깐만요. 사육지 넣으면 뭐 나올지 한번 볼까? 오, 뭔가 나온다. 빠밤. 아이 뭐야, 해결사들이잖아. 정신오염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젠 단골이만 봐도 웃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아 돌겠어. 이게 뭐야 대체. 어이가 없어. 아니요, 난 사육제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넣어봤는데 그냥 8급 애들이네요. 실망했어요. 아니요. 아 돌겠네 진짜. 아니야 씨.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솔직히 말하면요, 채팅창에서 뇌절하는 거 슬슬 짜증났거든. 아이, 근데 씨, 롤랑까지 뇌절할 줄은 내가 몰랐네. 아, 씨, 야, 롤랑이 뇌절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아, 나 진짜. 진짜, 얼탱이가 없네, 진짜. 아씨 배 아파 뒤지겠네 진짜.
아니 무슨 어? 야 세계가 망하더니 씨 또라이 새끼들만 있나 씨 왜 저러냐 진짜. 아 짜증. 나 씨 뭔가 짜증나 지금. 나 짜증나는데 씨 어떻게 없어. 아 진짜. 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요 야 짜증나서 야 그만 좀 해라 나 이럴라 그랬는데 아 리얼에는 이거 보여주려고 쿠키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쿠키 요리는 여기까지예요. 천천히 콘텐츠 즐기면서 기다려 달라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야, 일단은, 어. 아, 씨. 아, 배 아파! 오케이. 안은 틀어졌으면 됐어, 일단. 야, 더빙 진짜 어떻게 할까? 그니까, 그, 뭔가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수상한 목소리면은, 저게, 안 어색할 수는 있거든요? 되게 목소리 막 수상하게 까는 식으로 가면은 저게 안 그거 될 순 있는데 어 그럴 것 같진 않고 얘네들이면은 좀 개그풍으로 갈 것 같아. 응. 고객님 다 당황하셨어요. 아. 근데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뭐냐? 더빙이 이 확실한 건요 더빙은 개그예요. 어 더빙은 개그인 게 왜냐면은 저 뭐 말투가 고상했으면은 롤랑이 안 따라해. 야 빡대가리라도 안 따라하는데 야 롤랑이 따라할 정도면 의지간이 말투가 이상하다는 거야. 롤랑이 따라할 정도면 의지간이 말투가 이상한 거야 저건. 아 배 아파. 책 연소. 사육제의 책자. 사육지 책도 그러면 좀 얻어놔야 될 거고 어... 상대가 그러면은... 마비랑 좀 이런 것도 좀 얻어놔야겠네. 마비나 이런 쪽으로 데카도 될 거고 잠깐 이거 그 뭐냐 신마다 나타나는 환상체 리스트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어... 네 호드가... 호드 부서가 저거였나? 그 출혈 두 배였나? 아,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UI로 어디쯤이든 해당 부서에서 볼 수 있는 환상체 리스트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네 이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예, 오늘 라오르 스토리는 여기까지네요. 어떤가요? 재밌었나요? 소리 재밌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